어떻게 또 이벤트가 이번에 뭐 있다고 하는 것 같던데. 저희가 이벤트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맨날 이벤트 했는데 이번에도 국민에서는 10분 한정해서 뭐 타시던 거 갖고 오시건 아니면은 차를 뽑아서 하시건 하시면 네. 시트 조바를 공짜로 드려요. 아 그때 네. 그때 제가 특정 업체들 뒤집어지겠다고 네. 이거 완전히 파격 뒤집어졌죠. 순돼지 같은 그런 느낌 들어요. 아 포스가 엄청나죠. 포스가 멧돼지? 500만 원 상당의 이 범퍼를 무상으로 장착을 해드립니다.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알아서 침대로 변환이 돼요. 그럼 이때 우리는 뭘 해야 되나? 두 번째 선물 세트. 액기스만 딱 해가지고 네 가지만 해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열 분한테. 1250이요? 1250이요. 로우 리무진 같은 경우 네. 이렇게 튜닝하면 1250인 이게 풀 트리밍이잖아요. 함께 가볼까? 자, 안녕하세요. 가볼까입니다. 여기가 YNJ 하이리무진 전시장. 여기가 용인인데 YNJ에서 이렇게 전시장을 새롭게 하나 꾸몄다고. 저기 여기 아무도 안 계십니까?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성함이 최종하 이사라고 합니다. 하 최종하. 네네네. 예. 그러면 여기 직영점이에요가 YNJ에? 여기는 YNJ 직영점. 직영점 지점장님. 네네네. 요 언제 이렇게 오픈한 거예요? 저번 주 토요일 날 정식 오픈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영업은 월요일 날부터 지금 영업을 하고 있고. 제가 네. 제일 먼저. 어저께니까 네, 제일 먼저 오신 거죠. 네네네. 예, 아니 그렇게. 일이 많아요? 손님들이 뭐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또 저쪽 전시장을. 오산에 전시장이 있는데 오산이 지금 좀 약간 좀 북적이고 손님들이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 또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좀 분산을 해서 예. 좀 가까우신 분들은 또 강원도나 아니면 저쪽 오른쪽 부분으로 가까우신 분들은 여기가 또 굉장히 편해요. 포곡 IC가 바로 옆에서 예, 그러니까요. 네네. 나오자마자 있더라고요. 나오자마자 오른쪽 포곡 IC. 일단 여기가 지금 예전에 봤던 차들인 것 같은데 세대가 있어요. 네네네. 뭐 어떻게 또 이벤트가 이번에 뭐 있다고 하는 것 같던데. 저희가 이벤트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맨날 네. 이벤트 했는데 이번에도 많이 하고 항상 10대, 20대 뭐 한 이 정도씩 했는데 고객님들이 조금 그런 걸 안타까워 하세요. 아, 나 이번 이벤트 기회 놓쳤다. 그래서 여기를 오픈하면서 그런 이벤트를 약간 10대 더 추가, 10대 더 이제 종합으로 묶어서 한꺼번에 종합 프로모션이에요, 그러면? 네, 종합 이벤트 뭐 식으로. 전시장 오픈 기념. 맞아요. 그러면 네. 어떤 프로모션인데요? 예전에 했던 프로모션들? 저희가 예전에 했던 프로모션이 이 루프가 없이 요 의전 시트랑 의전 시트 두 마리랑 바닥 대리석이랑 네. 웰컴 시트 이렇게 해서 690만 원 패키지를 한번 했었어요. 690에 했었던 거예요? 네네네. 그래요? 이 로우 버전이죠. 위에 루프가 없이 네. 이제 행사를 10대 이제 분을 더 하고 그리고 기존에는 외부에서 차량을 갖고 오시면은 저희가 이 프로모션이 적용이 안 됐는데 이제는 요거 외부에서 타시던 차도 요 프로모션을 적용을 해드리기로 했어요. 그 네. 4세대, 네네. 3세대 네. 도 돼요? 3세대는 안 되는 걸로, 안 되는 걸로. 네네. 4세대 네네 맞습니다. 요 프로모션 다시 한 번만 설명 좀 해주세요. 690인데 네. 지금 여기 요 의전 시트가 3세대 의전 시트예요. 3세대 의전 네. 전동으로 네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풀 의전이기는 하고요. 여기에 이제 마사지 기능도 들어가 통풍 있고 기능도 통풍 들어가 있고. 기능, 온열 기능, 언더서퍼, 헤드레스트 전동 뭐 앰비언트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얘는 이제 안 들어. 또 중요한 게 회전 기능까지도 들어가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아까식도 회전. 네.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 풀 의전이 두 발이 꽂히고 바닥에 이제 대리석으로 바닥을 깔아서 드리고 여기에 이제 마감으로 웰컴 스텝을 이렇게 달아드리면 이렇게 YNJ 리무진이라고 까지 들어오게 예, 예. 네 이렇게 해드리는 게 690만 원. 이게 하이루프가 아니고 로우 로우 버전이죠. 예, 로우 네. 리무진이죠. 네네네네. 로우 카니발 리무진으로. 근데 이 690만 원이 이게 부가세 포함 금액이라는 거.
용인에서는 10분 한정해서 뭐 타시던 거 갖고 오시건 아니면은 차를 뽑아서 하시건 뭐 아니면 내가 차를 뽑아서 갖고 올 거야 뭐 이런 거 다 괜찮고 여기서 하실 수 있게 해드린다는 거죠. 네. 그분들은 하이로프가 없는 상태에, 없는 상태에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하면은 원래 그 가격이 안 되는 건데 그쵸. 그 이벤트로 690에 아까 말씀하신 것들을 다 해드린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뭡니까? 얘는 하이로프가 있는 상태인데 있는 상태에서 또 무슨 다른 이벤트가 또 이벤트가 있죠. 아. 네네. 두 번째 선물 세트 딱 엑기스만 딱 해가지고 네 가지만 해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좀 전에 했던 거 690만원 프로모션이고 이번에는 이번에는 이것도 인기를 굉장히 많이 끌었었는데 이 하이로프를 하시면 시트 두 발을 공짜로 드려요. 아 그때 그때 제가 특장 업체들 뒤집어지겠다고 뒤집어졌다. 이거 완전히 파격 뒤집어졌죠. 뒤집어진 것 그래서 요거를 지금 용인에서도 10대 한정으로 해서 요것도 해드리는데 요것도 똑같이 외부에서 타시던 차량도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처음에 그냥 차를 그냥 뽑았어. 근데 타다 보니까 그러니까 유튜브 보다 보니까 나도 저렇게 꾸미고 싶은데 이 차를 팔고 하기에는 나한테 너무 부담스러워. 그 차를 꾸며드린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기서 출고하는 차량만 가능했어요. 차량을 하랬는데 타고 있던 이전 차도 가지고 오시면은 그렇죠. 자, 요 하이루프 이게 얼마죠? 그러면 이 하이루프 하는 게 하이루프가 1450에 부가세 별도. 아, 그럼 1400만 원대 부가세 별도라고 했을 때 요거를 하면은 요게 3세대 의전용 시트를 따라가는 거죠. 그죠? 네. 요거를 하시면은 얘는 그냥 무료. 또 있습니까? 이 차에서? 이 차에서는 이제는 없고요. 우리가 예전에 한번 이거는 의전 시트를 드리지만 예전에 저희가 침대 시트를 드리는 행사를 한번 했었어요. 아 네. 뒤에 침대 전동식 침대 풀 전동이죠. 터치 한 번으로 그 풀로 이렇게 바닥이 평평하게 펴지는 그 전동 침대를 드리는 이벤트를 했었는데 그거를 한 여기서 10번을 더 해드려요. 저희가 이제 루프를 하시면 침대 전동 침대를 침대 시트를 드리는 거죠. 침대 시트.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차박을 하시기를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앞에는 순정으로 나는 침대 하나만 낼 거야 하시는 분한테는 또 괜찮죠. 요런 게 왜냐면 요즘에는 차박을 많이 하시는데 요거 하나 넣어놓으면은 어디 가서라도 그냥 차박 편하게 하실 수 있고 앞에는 지금 순정이 아니고 의전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네, 요거는 의전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고 요거는 약간 다르게 꾸며져 있지만 요거는 순정으로 넣을 수도 있고 앞에도 또 순정으로 할 수 있고 그거는 이제 선택을 하셔서 내가 의전을 넣겠다 그러면 의전을 넣으실 수도 있고 돈이랑 같이 넣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옵션을 선택하시고 돈만 지불하시면 모든 옵션이 딱딱딱딱딱 대신에 나는 얘가 필요 없고 여기다 순정을 넣을 것이고 하이루프만 1550에 1450에 확겠다 하면은 뒤에 전동 시트가 침대 시트가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나는 하는 김에 요소까지 그냥 덤으로 하겠다 의전으로 그럼 비용이 약간 들어가죠? 비용이 약간 들어가죠. 얼마 정도? 650만원이 들어가요. 3세대가 근데 만약에 그냥 나는 의전만 넣지 않고 그냥 좀 이렇게 깔끔하게 얘처럼 꾸미겠다 그럼 얘는 4세대가 들어가고 4세대 네네 대리석 바닥이 들어가고 이제 앞열도 앞열도 이제 리무진 시트 커버링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고 바닥도 엠보싱 바닥으로 해드리고 이게 요거는 1250. 아, 1250. 패키지가. 아까 이 녀석은 이제 3세대인데. 네. 이 녀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요 녀석으로는 요렇게 하시면 돼요. 얘를 하시고, 얘를 하신 다음에, 얘가 이제 패키지잖아요. 거기에다가 침대 시트를 추가하시면 되죠. 아, 여기에서는. 침대 시트를 그냥 추가로 하나 하시면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붙이면 좀 비싸지지만 이렇게 붙이면 또 싸지는. 알겠습니다. 그럼 뒤에
침대 시트 원터치로 된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이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알아서 침대로 변환이 돼요. 그럼 이때 우리는 뭘 해야 되나? 지켜보고 있어. 너무 답답해. 너무 천천히 움직이거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니면서 이제 짐 빼가지고 침대 만들어야지 해서 뭐 베개 빼고 이불 빼놓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계시다가 침대가 다 완성되면 주무시면 되는 거죠. 두께는 안쪽은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이게 그러면 지금 세 번째 이벤트 그죠? 프로모션이. 네네네. 요게 또 있다 이거죠? 네네. 지금 현재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쯤에 시에나가 이제 이쪽 들어와요. 그래서 하이루프도 되고 안에 이제 의전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범퍼 저희 이제 트레이드마크 이제 범퍼가 네. 앞 뒤로 장착이 돼서 그리고 이제 입고가 되는데 야, 이 모습 때문에도 이 시에나가 좀 매력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고 시에나에 대해서 이제 이벤트를 하려고 해요. 와, 산돼지 같은 그런 느낌 들어요. 아, 포스가 엄청나죠. 포스가 멧돼지? 프로모션. 네, 하이루프를 선택하시면 500만원 상당의 이 범퍼를 무상으로 장착을 해드립니다. 시에나 하이루프를 하면은 앞에 범퍼. 그릴 550만원 상당을 무료로 드리고. 그쵸. 네네. 이 하이루프를 하시면은 앞뒤 범퍼를. 네, 앞에가 아니라, 앞에만 아니라 앞뒤. 야, 이거 입체감은 예. 타이어 추종을 불허하네요. 실내는 사실 뭐 도요타나 카니발이나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지금 실내를 꾸미시는 그러니까 로우 버전으로 네. 실내를 꾸미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왜냐면은 이게 어디 지하철에 들어가는 게 불편하다거나 아니면 그냥 나는 그냥 로우 버전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내를 꾸미는데 저희가 의전 시트 4세대 의전 예. 시트, 대리석 바다, 방음, 웰컴 스텝, 그리고 일렬 트리밍 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다 풀로 네, 네. 일렬 트리밍까지 해서 엠보싱 바다 일렬에도 아, 네, 예, 예. 하지만 이게 엠보싱 바다 이렇게 들어가는 바닥을 바닥까지 해서 1250만원에 하시면 그러면 앞뒤 뭐 550만원 상당을 아. 또 이벤트로 10분한테 1250이요? 1250이요 로우 리무진 같은 경우 네. 이렇게 튜닝을 하면 1250인 네, 네. 이게 풀 트리밍이잖아요. 풀 트리밍이 돼 있지만 그냥 제가 설명드린 거는 요 시트랑 바닥이랑 아~ 트리밍. 네. 아하. 그럼 네네. 요게 필러들 다 지금 트리밍 같이 하면은 같이 하면은 요거는 450만 원이 추가돼요. 네. 1250에 450이면 1700이 네네. 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어. 네. 그럼 이 천장을 하게 되면 요거는 그러면은 또 얼마가 얘는 이제 1600. 1600. 아까 저쪽은 이제 1450 부가세벽도였는데 네, 얘는 1600 부가세벽도. 어허. 자, 정리 좀 할게요. 마지막으로 시에나에서 네. 이제 프로모션 있는 게 시에나 같은 경우 도요타 거잖아요. 도요타 거죠. 네네. 시에나의 이제 시그니처가 이제 범퍼인데 네네. 그 녀석 같은 경우 시에나를 했을 때 이게 하이루프가 들어가면은 네. 앞 범퍼 뒷 범퍼 550만 원 정도 네네. 예, 무료 혜택 되는 거고 네네. 또 그 녀석을 이런 식으로 하이루프가 없는 상태 네네. 하이루프 안 하고 그냥 로우 리무진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네. 1250으로 그죠? 풀 트리밍이 아닌 풀 트리밍은 아니고 예. 요거랑 요거 앞에, 앞에 예. 네, 그리고 바닥 예. 방음 그 정도까지 해서 그걸 1250만원에 하시면 범퍼를 무상 그때도 범퍼도 또 무상으로 네. 들어간다 네. 네. 이해를 하든 실내를 하든 범퍼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 그거죠 네. 1250 주고 이렇게 한다 했을 때 네. 여기도 범퍼가 무상으로 장착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난 하이루프도 할 거야 했을 때 네네. 하이루프만 하더라도 또 범퍼가 되잖아요. 네네네. 그럼 중복이 되잖아요. 네네. 그 둘 중에 하나씩, 하나만 하시면 되고요. 그만큼 난 다른 혜택 뭐 하나 더 만들어 달라고. 다른 혜택은 사실 여기에서 저희가 굉장히 큰 거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로 합쳐서 뭐 다른 거를 해드리는 게 사실 알겠습니다. 어렵습니다. 만약에 두 가지를 같이 하시게 되면 네. 뭐
저희 상담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서비스로 뭐 그러니까요. 엄청 비싼 건 아니지만 뭐 해드릴 수 있는 방법. 죄송합니다. 지금 얼굴 지금 뭐 이거 어떻게 무한하게 용인점 용인 직영점 YNJ 직영점 이렇게 마련된 게 이제 축하드리고요. 네. 이번에 이 영상 보시는 분들 항상 이제 오산 본사 갔을 때 기다리고 하셨던 애인데 오히려 기다리지 마시고 여기 와서 상담하시면은 상담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종합 이벤트. 용인점 전시장 오픈 기념으로. 알겠습니다. 오늘 잘 봤고요. 다음에 또 진행하다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들려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